러시아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여파로 러시아 내부가 여전히 뒤숭숭한 가운데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는 최근 러시아 본토를 곧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병대는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후방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와 하이마스를 사용해 러시아군 탄약고와 무기창고 등 보급 기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500일간 지속된 침략 전쟁으로 병력 부족과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프리고진이 단숨에 1000km를 진격하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푸틴. 우크라군과 맞닿은 최전선뿐 아니라 점령지 후방 및 본토에 대한 방어책도 세워야 하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민병대 러시아 자유군단은 8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쯤 세 번째 러시아 본토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전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영토를 해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약 200명의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러시아 자유군단은 일전에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푸틴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죠. 이들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러시아 벨고루드주를 급습해 마을을 점령하고 러시아 군인을 생포했습니다. 앞서 이 민병대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이들은 크림반도에서 전쟁 범죄자 푸틴을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으로 쇠약해진 푸틴 정권이 2024년 말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죠. 이렇듯 러시아 본토가 민병대의 잇따른 공격에 노출된 가운데 러시아 후방을 때리는 우크라군의 미사일 공격도 불을 뿜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촌가르 다리를 타격했죠. 촌가르 다리는 러시아 남부 주요 보급로 중 하나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후방 보급기지 공격엔 하이마스의 활약도 컸습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키유카에 있는 러시아군 탄약기지를 하이마스로 정밀 타격해 파괴했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공세에 약 1000km가 넘는 방어선이 돌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뢰밭과 참호 등으로 이루어진 중층 방어를 펴고 있지만 전선이 확대되면서 러시아군은 후방 병력을 최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따라서 러시아군 점령 지역의 후방 병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은 500일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동안 병력의 상당 부분을 바그너 그룹에 의지해 왔는데요.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바그너 그룹이 분열 또는 와해되면서 전쟁 최전선에서 운용할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